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제가 따로 키우고 있는 무한수 어항의 근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걸 찍고 싶어도 뭐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찍을 건덕지가 없었는데 은근히 이거를 궁금해하시고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소소하게 근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제 3월 18일 날 세팅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. 이게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9개월이 됐습니다. 9개월이 거의 됐습니다. 9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요. 눈에 띄는 변화는 일단은 제가 사서 뭐 심지도 않은 뭐 이상한 이끼, 목조류 같은 게 이렇게 어항을 뒤덮었습니다. 근데 이게 세팅은 9개월 됐는데 이게 사실 생긴 거는 한 열흘 된 것 같아요.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사이에 이게 이제 생기더니 이렇게 어항을 뒤덮어버렸습니다. 뭐 따로 수질 체크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물고기 많다고 하셔가지고 물고기 줄이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건질까 했는데 제가 초반부터 추구했던 거는 그냥 연못이잖아요. 연못. 네, 물이 더러워져도 연못이고 깨끗해도 연못이니까 그냥 놔뒀거든요. 그래도 이제 이거를 제거해줄 지원군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 안에 보시면은 향어입니다. 향어. 향어를 데려왔습니다. 향어는 이제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서 이런 녹조류, 이끼, 수초 뭐 이런 걸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글쎄요 뭐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사료를 잘 안 주니까 살려면 저거라도 먹어야겠죠. 향어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먹이용으로 사서 갖다 놨는데 또 키워보니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. 색깔은 굉장히 수수하고 부피보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단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무한수 어항에 뭐 어울릴라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초를 뜯어먹고 먹이 양도 많고 성장 속도도 빨라가지고 여기서 계속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귀엽습니다. 70년대였을 거예요.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좀 국민들 좀 먹으라고 수입했던 걸로 압니다. 먹으려고 향어를 수입을 했는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. 향어 먹어보신 분 있으시면은 맛이 어떤지 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 민물을 보기는 디스토마가 있어가지고 잘 안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. 근데 향어 회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향어는 푹 고와가지고 몸보신용으로도 먹고 현재 여기 지금 네 마리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. 고기를 조금 주겠습니다. 그러고 보면은 이제 향어도 그렇고 베스도 그렇고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다 이제 먹으려고 수입을 한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. 근데 왜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말에 이 양식을 다 안 합니다. 그래가지고 자취를 감췄는데 요즘엔 거의 토착화가 됐죠. 잉어가 향어인지 향어가 잉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토착화가 됐는데 잉어랑 뭐 크기도 비슷하게 크고 근데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한 두세 배 빠르다 그래요 향어가. 거기다가 길이 대비해서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니까 살이 많겠죠. 확실히 먹으려고 개량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 잉어라고 불리는데 사실 개량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이제 독일에서 개량을 했다고 하네요. 독일 잉어라고 안 하고 근데 왜 이스라엘 잉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 오랜만에 수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거의 방치했었어요. 요즘 물고기는 지금 뭐 구피 몇 마리 그다음에 향어 예, 추가한 거 5마리 추가했습니다. 그래도 이게 이제 한 200마리 시킨 것 중에서 제일 그놈이 그놈 같았지만은 제일 좀 이쁜 애들 선별해가지고 5마리 데리고 온 거거든요.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무한수다 보니까요. 이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 녹조가 생깁니다. 저 LED를 계속 켜놓으면은 한 3일 동안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또 녹색물이 돼버려요. 그러면은 이걸 끕니다. 끄면은 또 한 이틀 지나면은 또 이렇게 되고 키면은 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.
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Thank you.